안녕하세요. 팝제 보급상자입니다. 환상적인 서랍맵에 귀환, 에란겔 관련 업데이트, 타이컷 밸런스 조정까지 배틀그라운드 21.1 패치 노트를 영상으로 미리 확인하세요. 비킨디가 마지막 리마스터에서 더더욱 개선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. 8x8km 크기의 맵으로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더 혹독하고 다채로운 환경으로 개선되었어요. 황량한 설원이 된 북쪽에는 두꺼운 눈과 가파른 지형을 엿볼 수 있고 일부 눈이 녹아내린 남쪽에는 비교적 적은 눈과 완만한 지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일부 지역에는 등강기, 신규 이동장치 케이블카, 주유기가 추가됩니다.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잠긴 문 캐비넷을 열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됩니다. 이제 빅캔디의 복귀 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추가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. 겨울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빅캔디. 업데이트 내용이 무척 많으니까 패치노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 에란길도 일부 개선됩니다. 페리 일부 사물을 제거하여 이제 탈것과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. 병원 아래에 새로운 건물이 추가되고 맥 곳곳에 오래된 건물들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. 일부 탈것의 토크, 체력 등 밸런스가 조정됩니다. 빅캔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노우모빌도 더욱 빨라지고 개선되어 돌아옵니다. 트렁크 기능 추가와 함께 체력 안정성이 향상된 지마도 만나볼 수 있어요. 자세한 탈것 변경사항은 패치노트를 참고하세요. 라인 프렌즈와 함께 보내는 연말, 애니메이션 개편 추가 업데이트, 더욱 다양해진 제작소 아이템, 신규 서바이버 패스와 경쟁전 시즌도 준비되어 있어요. 21.1 주요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더 많은 업데이트 내용은 공식 카페에 발행된 패치노트를 꼭 확인해주세요. 그럼 더 새로운 배틀그라운드에서 뵐게요. 안녕!